안녕하세요.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예비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됩니다. 5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돼 있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됩니다.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돼 정년도 60세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되지만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7일로 1년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 당국자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자 당시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법 처리가 요구됐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물론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최장 6개월 선고까지 가능한 경죄로 보고 법원에 체포장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경찰은 이 단계에서 사건 서류를 진채 1년이 되도록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컴백한 그룹 엑소의 신곡 중독이 음원 공개 1시간 만에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거센 태풍을 예고했습니다. 그룹 엑소는 7일 새벽 0시 이집 중독의 전곡 음원과 이번 음반과 동명의 타이틀곡 중독의 뮤직비디오를 국내외 음악 사이트를 통해 동시 공개했습니다. 엑소의 유닛 엑소K의 한국어 버전 앨범 타이틀곡 중독은 베일을 벗은 지 불과 1시간 만에 멜론, 엠넷, 올레뮤직, 벅스, 소리바다, 몽키3, 지니,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등 국내 주요 음악 사이트 9곳에 실시간 음원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내일은 더욱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